아, 저 여기 왜, 왜 와야 됩니까? 뭔가 한 게 있으신 거야. 아, 저 뭐랬는데요? 아무, 아, 뭐 한 것도 없네, 그래. 아, 진짜. 아, 저 무슨 잘못했길래 여기. 나는 아 진짜 좀 조사 아, 잘 해보도록 해. 네, 감사합니다. 파이팅 넘치는구만 친구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름? 정희망이요. 나이? 나이요 23입니다 네. 자, 바가미의 마음을 부질렀다. 이거 어떻게 부질렀냐면 아 봐봅시다. 아. 오사카 팬미팅을 끝나고 네가 오사카 부릉부릉부릉 하면서 네가 방탄소년단 트위터에서 네가 이렇게 입 벌리고 웃고 입 벌리고 눈 크게 뜨고 웃고 여기서 오 하는 표정을 지었어. 맞지? 맞지? 너 아니야? 아 근데 아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와야 됩니까? 아, 그리고 우리 형사 3팀의 에이스 잘하고 있나? 예, 그, 아. 근데 첫 번째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가지고. 아, 형님 좀 들어보세요. 아, 제가 여기 와야 됩니까? 에? 제가 들어볼게요! 들어볼게요! 살짝 틀을 많이 하는구나. 현재가 좀 약간 형이 길다. 살인. 에? 살이요? 네가 첫 번째 살인 여심 킬러라고 했던 그 미소를 한번 지어봐. 살인 될 만하네. 아. 자, 첫 번째는 그래 첫 번 그만해. 자, 첫 번째는 내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겠어. 내 인형 깎아줄게 이걸로. 자, 두 번째 너 방화범 알지? 어떤 방식으로 알지? 알아? 모르니까 지불이라고 알아. 거기서 너가 춤을 춰서 너가 마음에 불 지르는 그런 춤을 한번 해줘. 본인입니까? 아, 잘 보이시오. 그냥 아미가 좀 약간 괜찮다 싶으면 괜찮을 거야. 자, 그리고 인증이 뭐라고 보이느냐? 왜? 아, 증인. 야, 증인 나와보라 그래! 너가 바감이지? 네. 인트로에서 얘가 춤을 출 때. 아, 저 이 친구 처음 봅니다. 무슨 이 친구가 증인이야. 불을 질렀지? 얘 인터넷으로 봤어. 그러니까 처음 보지. 네? 너가 네. 얘 영상을 보고 네. 네 마음에 불이 났지. 아, 네. 그것 때문에 얘가 지금 작년에 한번 들어온 거 아니야. 아 정말요? 근데 전 왜 여기 있어요? 형님 이 친구 나오자마자 지금 더 싸늘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 이거 아 아 내랑 갈 얘기가 있어 임마. 이번 마지막으로 그 하나만 보여줘봐 매력을. 그 하나 매력 보여주면 내가 1년 내로 해줄게. 6개월 7개월 헐 지금 진짜 내가 업성이 어, 전생에 저랑 약간 통했던 것 같은데 이 친구의 공범을 내가 오. 이 친구 마치 네 맞지 이거 마치 이거 종호성도 마치 이거 오 공범이 아니야 누구야 옆에 있는 이 사람 누구야 당신이야 당신이야 내가 마 다 했어 인마! 앉아! 앉아, 정우성, 앉아. 야, 너네 둘의 모습 보니 화가 치밀어서 둘이 있을 수 없어. 저 할 거 다 했습니다. 춤도 추고. 안 돼, 안 돼. 노래도 하고, 에? 안 돼. 지금 술 많이 취하셨습니다, 지금. 집이 어딘가 택시 불러, 택시로 불러주게. 자, 불러드리겠습니다. 아, 아니 뭐 개판이구만, 이거, 에? 아, 아니. 에이 고양이 페이스 아 저 갑니다 에? 다시 이렇게 이런 걸 보지 마요 에? 손 잡아 손 잡아 손 잡아 자 네가 이뤘어 네가 이번에도 풀려났다 뭐 그래 가자 아 다시 이렇게 아, 나 에? 나 넌 사형이야 아. 선생님 조영사 쟤 좀 데리고 와봐 아 심심해요 아. 아.
안에서 생각을 좀 했나? 왜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돼? 근데 진짜? 여기 다 적혀있어. 사실대로 말해. 눈웃음으로 아미들의 마음이 불타르게 한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이런 죄를 버리고 있어. 왜 그랬어? 응? 아, 저 나이가 어디? 누구 다르고 있어? 아니 거기 가면 그러니까 그 젤리는 얼... 얼... 뭐예요? 저기서 뭔가 결정적인 증거. 이게 뭔가 매력이 있나 없나. 성년자 때 일도 범죄가 되나? 지금은 성인이야. 내가 저 친구들 좀 잘 아는데 힙합을 했던 친구더라고. 네, 힙합을 했던 친구더라고. 힙합을 좋아했구만. 그 힙합으로 누구 침입을 했나? 제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. 아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나? 그니까 물어보잖아요. 너 지금 이 형사가 어떤 형사인 줄 알아? 그렇지, 나 오늘 처음 봤으니까. 어떤 형사인데요? 마! 소장이라 임마! 어? 나도 볼까? 예? 그럼 저 뭐 어떡하라고요? 저 왜 데리고 왔어요 여기? 왜 성인이 돼서 그런 짓을 계속했나? 이게 항상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라는 게 하다 보니까 형사님 그러지 말고 나 너지 이렇게 계속하면 20년 동안 썩어 있어야 돼. 20년? 20년 너무 많다. 20년 너무 많고 그냥 좀 길어져. 나이 추고 저러겠어. 뒤돌아 자라고요? 뒤돌으세요? 여기 뭐 하세요? 여기 누구야? 이 동생 써봐 왜 이래? 이런 거 시켜. 아, 낙관이 내 형사 이제 쉴 수 없지 않나? 범죄에 나에게 쉴 수 없지 않나? 형사 아, 진짜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방금 끼를 부린 걸 보고 어땠어요? 방금 감상하신 거 보고 좀 깎아주라? 아, 좀 줄여줄 생각이. 얼마나 깎아줄 건데? 1년 19년 남았다. 선생님 봐요, 제가 무단 침입을 했대요. 왜 나를 서장으로 한지 알겠어. 감독님, 왜 저를 서장으로 둔지 알겠습니다. 어, 사장님, 우리 어디 성당에서 본 적 있지 않습니까? 자, 사건 번호 231, 324. 고소인, 아미가 고소를 했네. 피고소인 지민이. 무거 침입죄입니다. 무거 침입죄. 뭘 했길래? 어떤 눈웃음을 지었길래? 마음이 불탈 거야. 무슨? 빨리 이야기하라. 뭐 이런 말씀. 써버릴까? 아, 사장님 진짜 나 사장님이 아니라 서장님이세요. 서장님 그 눈웃음 한번 카메라 보고. 사장님 할 말이 있습니다. 그냥 저를 형사로 써보시는 거 어떻습니까, 사장님? 솔직한 마음으로 이 친구가 왜 경찰이 되는지 모르겠어. 그럼 제가 형사를 하든지. 나도 누가 경찰이 되는지 모르겠어. 이사님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.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? 나한테 묻지 말고 알아서 하시게. 알아서 해주세요. 먼저 지 후보고 하시게. 이런 나쁜 놈! 이런 나쁜 놈! 와. 잠시만. 내가 그 자리로 가게. 오늘 경찰서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. 바로 꽁트가 사망을 했어. 너네 둘 어떻게 할 거야? 빨리 유치장으로 들어가! 가시죠. 짜장면 콘? 네, 같이 짜장면 먹으면서 얘기를 해보세요. 본래 내 역할은 무능한 경찰 서장이었어. 아주 아주 불량한 멍이 들어왔어. 아, 저희 그 맞으십니까? 형사, 사실 볼 때. 얼굴부터
얼굴이 불량해. 아니. 응? 불량하다니 나처럼 선생님 당신 어깨가 생기신... 불량해 지금 보니까. 제 어깨요? 이랩. 진. 자네는 일본 가지 말게. 진 이상 되니까. 정말 재밌는 서장님이군요. 진상? 아, 네. 이랬지 내가 잡혀온 제목이나 들어봅시다. 뭔데요? 넓은 어깨와 조각 같은 얼굴로 아미들의 마음을 폭행했구먼. 방탄소년단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었죠? 자네가 방탄소년단이야? 방탄소년단 모르죠. 자네 나이가 몇이지? 25입니다. 근데 방탄소년단인가? 아, 나 진짜 지금 날라 정신. 가슴에 손 얹어봐. 내년에 자네 연세가 어떻게 되지? 연세 소리 들은 나이는 아닌데. 자네 어깨 넓이가 어떻게 되나? 굉장히 선이 아름답고 넓고. 몇 센치 진짜 알고 있나? 알고 있지. 줘. 어깨가 몇 센치지? 60cm. 60cm? 60cm. 어떻게 하는 거야? 자네 그거 앉아보게. 아 잠깐만. 아 박지민. 네? 앉아보게. 아 요즘. 아 넌 또 뭔 제목으로 잡아. 자네도 어깨로 남인들의 마음을 폭행하고 있다는 그 범죄자 맞지? 아마 맞는 거 같아. 자네 어깨 넓이가 어떻게 되지? 23cm입니다. 아! 23cm입니다. 아! 과연 잘 알겠구만. 혈액형. 인형? 난 삼각형인데. 정말 유쾌한 서장님이구만. 진짜야. 이거 뭐였지? 아니 내 죄 나도 모르면서 잡혀왔다니까. 아, 진짜 어깨로 폭행한 죄. 아, 자네가 굉장히 그 방탄소년단 멤버들한테 신고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. 어 뭐라고 하던가. 사진 찍을 때마다 자네 어깨 때문에 도저히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더만. 하! 지들이 어깨 좁은 걸 가지고 나한테 뭐라 해? 아 이거 벡트 폭력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? 뭐? 뭐 말이 아니고 아니오. 그렇지. 저 친구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. 저 친구 어깨가 23cm인 게 내 죄랑 무슨 상관이야? 어깨 좀 키워 자네는. 막. 그래! 아 죄? 지금 뭔가? 아 죄가 뭔지 나한테 설명. 왜 시도 때도 없이 아죄 개그를 치고 다니는 건가? 큰 죄일세. 그래서 아죄? 예. 왜 존댓말 쓰지? 아 뭐. 왜 그러는 거야? 뭐 나의 소소한 재미를 위해서랄까. 상대방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나의 재미를 위해서만. 어떤 아재 개그를 치는 건가 도대체? 자네 소가 노래 부르는 뭔 줄 아나? 소송이. 그 소들이 떼창하면 뭔 줄 아나? 단체 소송일세. 참 웃음이 많은 친구들이구만. 그 비매니저가 하는 일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뭔 줄 아는가? 매니저인가? 이만 관리. 안녕하세요. 아직 이급에 들었습니다. 오리를 생으로 먹으면? 배오리? 본인이 춤을 잘 춘다고 생각하나? 프로 댄서죠.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방탄소년단에. 나는 방탄소년단의 메인 댄서다. 매력을 보여주면 좀 가명을 좀 지켜줄까 하는. 그리고 내가 또 춤을 춰야 되나? 굉장히 위협적인 춤이야. 기사시켜! 김해! 기사시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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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자, 스웨이드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수고했어, 아이가.